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작은 성공은 노력에서 나오고 큰 성공은 인내에서 나온다. 로버트 브라운. 감사 스마일은 이 말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말 작은 성공을 갖다가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력을 갖다 끊임없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은 노력 플러스 인내라는 정말 사람이 인내를 갖다가 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인내, 세번 인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에 또 좋은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큰 성공은 인내에서 나온다는 이 이야기처럼 노력 플러스 인내를 갖다가 오늘도 이번 주도 꾸준하게 해 나가시란 말씀 오늘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분명히 토요일까지만 해도 이 멍울이만 이렇게 졌었는데, 아마 어제 핀것 같습니다. 어제 일요일에 이제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봤는데, 제가 이 보라색 꽃, 이 미소라는 이름을 갖다가 제가 붙였는데, 이 호접란이 정말 감사하게도 매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꽃을 피우는데, 올해는 꽃대가 올라왔는데, 조금, 이렇게 좀 꾸불꾸불하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꽃이 안 피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또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정말, 보라색, 호접란 꽃을 저에게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 플러스 인내를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이다는 제가 아침에 이 미소의 꽃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고향 은평선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갑자기 일시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고 또 저에게도 또 저도 이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좋은 글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월 19일, 지난주 수요일에 갑자기 경기도에 공문으로 해서 철도 항만 물류국, 철도정책과에서 이렇게 검토 보고를 했는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페는, 카페의 글인데요. 올댓 고향의 뽀대디님 글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다가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은, 저도 이제 카페에다 공유를 했는데 수도권 교통망 이야기에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고양시 토백이님 글 발췌를 했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 및 공타, 그다음에 기본계획, 사업 방식 검토 및 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시설 설계,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지하철 사업이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 은평선은 지금 현재 예타에 걸치고 난 다음에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단계인 거죠. 예타 및 공타, 그리고 기본계획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에서 발표한 기본 계획을 보시면, 고양 은평선 기본 계획 수립 기한은 15개월입니다. 15개월이라고 말씀드리면, 2023년 8월까지 이제 기간이 이제 8월로 되어 있는데, 아마 기본 계획 수립도 2년에서 15개월로 당겨져서 진행하고 있다. 물론 결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딜레이 되겠지만, 이제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 선정부터 준공까지는 아마 턴키 방식으로 또 진행하려고 또 고려 중인 듯하다.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나 터무니없이 지연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철도정책과의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 수립 담당자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연내 목표로 잡고 있고요. 8월에서 지연되더라도 이제 기존보다는 좀 빠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얼마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공개되었고, 그다음에 고양 은평선 용역 일시 중지권이라는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공문에 지난 7월 19일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문화재가 발견되었다, 뭐또 아니면 또 지금 이런 것들이 뭐 노선의 변경 때문에 중지되었다, 여러 가지 이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중지 이유에 대해서 일단 한번 확인해 보았더니, 중지 이유는 일단은 직결 문제로 일시 중지라는 이 이야기가 아마 타당성이 좀 높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서부선과 고양선 직결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또 범위 등으로 현재 서울시와 서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초에 이제 뭐 2량으로 했다가 4량, 또 지금은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5량을 또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LH라든지 고양시 입장에서는 4량으로 아마 또 이렇게 또 조율을 하지 않을까. 저만의 또 그런 내피셜을 또 갖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중지 이유는 이 직결 문제로 일시 중지인데, 왜냐하면 이게 완벽하게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갖다 마치고 기본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매듭을 짓고 일단은 이제 기본 계획을 갖다 수립을 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금 뽀대디님께서도 이렇게 지금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한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직결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 또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시설물을 얼마만큼 더 지원해야 한다든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논의 중이고요. 협의 중간에 이제 용역 기한이 끝나버리게 되면 또 다시 용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시 중지된 겁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의가 끝이 난다고 하면 한달 남은 시점에 공청회를 진행을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늦어도 올 연말 전에는 아마 이렇게 기본 계획이 수립이 완료될 것이다는 말씀 드리고요. 8월에 이제 공청회를 갖다 못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다된 이후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 더 빨리 진행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기본 계획에서 노선 변경이 있다, 조금의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큰 변경은 올 리셋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정되어 있는 역사에서 조그마한 변경은 가능하나, 원당에서 대곡으로 가는 그러한 큰 변경은 전체가 변경되기에 사업비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에 변경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고양시의회 회의록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13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창릉지구 개발 관련해서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고양은평선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일부 시민들은 신청과 관리 계획 변경 발표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백석동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 고양시청으로 가지 않는 것인지 이런 궁금한 것들을 이제 여쭤봤는데, 시청 이전하고 관련 없이 저희는 원당까지 고양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철도교통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노선 변경은 고려한 적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부선이 빠른가, 고양선이 빠른가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고양선은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중이고, 또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서부선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서부선의 경우에 현재 백이역이 위치 논란이 되고 있기는 했지만, 주민공청회가 진행됐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은 변경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서울시가 경기도와 고양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서부선은 큰 문제 없이 올 연말 안에 착공이 들어갈 거고, 이제 만약에 직결 환승이 될지 평면 환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런 차량 기지를 갖다가 고양시에서 해준다라고 하면 나쁠 게 없거든요. 그리고 4량에서 5량으로 또 증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와 고양시의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제안을 갖다가 지금 받아들일지 말지 이걸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이것은 서울시 서부선 담당자가 직접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직결 논의 후에 같이 빠르게 말 그대로 이제 고양은평선과 서부선이 함께 한꺼번에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더큰 비용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시 정지시켰고 역사 변경에 큰 변화는 없다. 그리고 많이 이제 뽀대디님께서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청, 고양시청과 여러 통화 끝에 남긴 글이라는 이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덧붙인다고 하면, 일단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8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갖다 할 거라고 지금 기다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전에 이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용역 일시 중지가 지금 검토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고양평선 이러다가 뭐 역사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원래는 오늘 이 방송을 하지 않고 다른 방송을 주제를 준비했다가
제가 아침에 고향 은평성 관련해가지고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고향 은평성 이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시정지 검토 보고를 지난 7월 19일 날 저도 이제 부동산 카페를 통해서 인지를 했었고, 또제 애청자분들께서도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갖다 해주셨는데, 제가 문득, 아, 고향 은평성,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뭐 행신중앙로역이라든지 기타 화정역이라든지 또 창릉 1역, 2역, 3역을 갖다가 이제 근처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고양시에 이제 새로운 교통망, 광역철도망이나 다름없고 여의도와 말고 동작구, 관악구까지 강남을 갖다가 한꺼번에 또한 번에 환승 없이 갈수 있는 이 고향 은평선의 파급효과가 정말 정말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파급효과를 갖다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올댓 고향의 뽀대리님께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개인이 알아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선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또 사업 방식 검토 및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실시 설계, 착공, 준공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만, 창릉 3기 신도시에 입주를, 뭐 지금 창릉 천마을이 입주를 갖다가 올해 착공을 들어간다라고 가정하고 내년에 본청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 2028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물론 창릉역에서 이제 GTX A는 다닐 수 있겠지만, 고향 은평선은 2027년에서 2028년에 좀 다니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턴키 방식으로 한꺼번에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사업자 선정부터 준공까지 한꺼번에 시행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2028년 전까지 개통을 갖다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럼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환경 영향 평가가 공개되었고, 고향 은평선 용역 일시 중지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카더라 카더라라는 이야기를 갖다 뭐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또 루머가 돌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지 이유는 이제 서부선하고 고향선 직결에 대한 말 그대로 이런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논의할 사항들 때문에 일시 중지인 거지 영구 정지가 아니다. 영구 중지라는 말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고양시와 서울시, 그리고 이제 LH와 이런 서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갖다 일시 중지를 하지 않고 환경 영향 평가를 갖다 해 나간다고 하면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 기한이 8월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시간과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일시 중지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아침에 좋은 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큰 성공은 인내에서도 나온다라고 제가 아침에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 스마일이 이 고향 은평선, 그리고 고향시에서 새로운 교통망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창릉 3기 신도시에 뭐 사전 청약 당첨이 되셨던 분들이라든지, 뭐 행신이라든지 화정이라든지 원당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요. 아무튼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 좀 드리면, 고향 은평선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영역이 일시정지가 된 거지, 이게 영구정지가 된것 아니고, 일시정지된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선과 서부선의 그런 직결 논의 때문에 일시정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만 기다리시게 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 감사스마일이 꼭 감사스마일 TV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제가 정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 미소라는 이 호접란, 매년 물론 한 6년, 7년 정도 제가 본, 매년 꽃을 피워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꽃이 피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7월 마지막째 주, 뭐 거의 7월 24일 마지막째 주 월요일 날 아침에 기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항상 노력하시고 또 인내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정말 이 장마가 이번 주까지 또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데, 개인 건강 관리 잘하시고 비 피해 없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스마일이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